론스타가 5조 원을 배상하라면서 우리 정부에 투자자 국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혈세를 물어줘야 할 이 소송 국면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뉴스타파가 론스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매각이 무산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한 미국 법원의 이 기록을 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무산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스티븐 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의 파트너이자 론스타가 한국에 세운 자회사 두 곳의 대표로서 외환은행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외환은행의 매각이 무산된 책임이 한국 정부가 아니라 론스타 펀드 자체 내에 있다는 사실을 론스타가 스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의 상호펀드 론스타와의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5월 첫 심리에 이어 오는 29일 두 번째 심리를 엽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무려 5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부당하게 또 고의로 불공정하게 지연시켰다. 막대한 매각이 실현의 기회를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상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 또 이것이 론스타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론스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007년 HSBC의 외환은행을 팔았다면 4조 5천억 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기회를 놓쳤고 2012년 하나금융 주주에 매각하면서 2조 5천억 원을 버는 데 그쳐 결과적으로 기대 수익이 2조 원 줄었고 국세청의 과세로 입은 손실 등을 포함해 모두 5조 1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ISD 소송의 핵심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론스타가 이전에는 이와는 다른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ISD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위에 명시한 대로 피고의 사기 행위는 원고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59억 달러에 매각하지 못하게 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었다. 론스타가 과거 미국 법원에 낸 소장 중 한 대목입니다. 론스타가 피고라고 지목한 사람이 바로 외환은행의 매각을 무산시킨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론스타가 자신들에게 수조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목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스티븐 리, 다름 아닌 론스타의 한국 대표였습니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의 파트너이자 론스타가 한국 내 투자를 위해 만든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와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의 전 대표입니다. 그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되기 직전 미국으로 도피한 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냥 명목상 대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인수 과정을 보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야 이거를 외환은행을 론스타한테 넘기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보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스티븐 리가 개인 명의 각서 써줬어요. 또 금융위원회는 그것만 바꿔서 믿어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론스타가 한국에선 최소한 론스타 쪽을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면 스티븐 리는 한국 내 자산 투자와 관리, 투자금 회수, 회계 세무 등 론스타 펀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스티븐 리가 미국의 한 재판에서 피고로 등장한 겁니다. 소송을 낸 원고는 론스타 펀드 포 미국 LP와 LSF KEB 홀딩스 SCA 등 세 곳.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전면에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특히 LSF KEB 홀딩스는 이번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낸 원고 중 한 명입니다. HSBC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론스타는 지난 2009년 7월 스티븐 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론스타는 이 소송에서 외환은행의 매각 시도와 무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매각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스티븐 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스티븐 리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HSBC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론스타는 또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피고의 사기 행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고의 사기 행위로 초래된 정부의 승인 지연이 없었더라면 HSBC와의 매각 협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인 2008년 4월 30일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2007년 8월 HSBC는 원고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대해 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약 59억 달러의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매각은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피고의 사기 행위 결과로 벌어진 한국 정부의 수사와 이와 관련된 법정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승인을 거절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 피고의 직접적이고 예견되는 불법 행위의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피고의 행위에 대해 많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는 한국 내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2005년 8월 론스타는 다양한 론스타 관계자들이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한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에 협력해 론스타는 피고의 불법 행위를 한국 정부기관에 알려줬다. 론스타는 스티븐 리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면 론스타와 외환행에 대한 한국 당국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론스타가 과거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 외환은행 매각 무산의 책임이 스티븐 리에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ISD를 통해 우리 정부의 주 원인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소장의 결론은 이 외환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은 우리 정부의 불공평한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티븐 리의 부정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이 타당한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매우 론스타에 불리한 자료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소장을 IS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이 소장을 ISD에서 론스타의 핵심 쟁점을 상당히 무력화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소장의 내용은 론스타가 주장하는 본질적인 내용, 즉 한국 정부 때문에 자신들이 제때 못 팔았다는 것과는 모순된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론스타 매각 지연이 한국 정부 때문이 아니고 론스타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듯 론스타 사태를 자초한 책임자들에게 ISD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이제 론스타 스스로 내부 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ISD 중재재판에서 론스타의 억지 주장을 낱낱이 들춰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